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 진호입니다. 오늘은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비타민 B군을 먹으면 잠이 안 오는데 근육통에 좋은 비타민 B군을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만든 B군이 뭐 액티폴 플러스라는 것도 있고 로드200이라는 게 있는데, 로드200이 B1235가 그 ATP를 만드는 영양소인데 이게 200mg씩 들어있거든요. 하루에 정용량을 먹으면 한 두 알 두 알씩 먹으면 굉장히 고용량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먹어도 시간은 늦게 먹으면은 너무 쌩쌩해져가지고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몸에 안 좋은 분들 요즘에 보면은 B100 요법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부작용을 겪을 수가 있는데, B군도 많이 먹으면은 그 고용량을 먹으면은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은 기상하자마자 눈 떠서 1회만 복용하셔야 돼요. 아니면은 그 오전이랑 기상시랑 1회 점심 그때 딱 복용하고 그 이후 시간은 복용 안 하는 방법,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도 우리가 그 영양제를 먹는 게 시간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녁에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영양제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오전에 먹어야 되는 영양제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에서 모든 호르몬은 새벽 한 5시부터 한 7시 사이에 피크를 치거든요. 에너지를 부스팅하는 효과가 있는 영양제들은 아침에 기상시라든지 이 5시에서 7시 사이에 먹는 게 좋습니다. 식사를 했든 안 했든 그래야지 몸에서 제대로 된 그 호르몬 밸런스가 생기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많이 하는 뭐 홍삼도 그렇고, 홍삼 밤에 먹는 거 아니죠. 아답토젤이니까 눈 뜨자마자 먹는 거고, 홍삼 비슷한 애들 다 똑같죠. 뭐 아시아간다도 있고, 뭐 홍경천도 있고, 뭐 마카 같은 것도 있고, 부신 영양제도 그렇죠. 뭐 부신 추출물이라든지 아니면 DHA 부신 전구체 물질이라든지 아니면 프레그레놀론 그 전구체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오전에 드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오드도 그렇죠. 요오드도 뭐 해독 효과도 있고 다른 효과도 있지만 항감염 효과도 있고 하지만 얘도 몸의 모든 분비샘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분비샘들이 호르몬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요오드도 눈 뜨자마자 오전에 먹거나 아침 점심 안에 끝나라고 얘기하죠. MSM 있죠. MSM도 몸에서 호르몬을 활성화시키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 MSM도 밤에 먹으면 잠에 안 오는 데다가 무릎 관절도 좀 덜 아파지니까 밤에 뛰쳐나가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MSM도 주로 오전에 드셔야 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도파민 전구체인 타이로신 같은 것도 오전에 먹는 게 좋죠. 기상하자마자. 왜냐면 타이로신도 그 몸에서 그 도파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활력이 이제 아침에 나야 되거든요. 오전에.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사실은 시간에 따라서 상관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기상할 때에도 먹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저녁에 먹는다고 해서 잠이 안 오진 않아요. 근데 비타민 C는 모든 호르몬을 올리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오전에 기상하자마자 일단은 드시는 게 좋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오메가3 같은 건 별 상관이 없고, 시간이. 그 다음에 저녁에 드시면 좋은 것들은 이제 칼슘 같은 거. 칼슘은 그 세로토닌을 올려주죠. 칼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칼슘을 먹으면 잠이 잘 온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또 이완 효과가 있는 마그네슘 이런 것들. 사람에 따라서 이제 반응은 조금씩 다르지만 칼슘, 마그네슘 이런 이완 효과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세로토닌 만드는 전구체 물질, 뭐 트립토판 이런 것들, 뭐 5HTP 뭐 이런 것들, 멜라토닌 이런 건 당연하고, 여러분들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이나 뭐 임신 같은 거 준비하거나 뭐 다이어트 할 때도 좀 쓰기도 하고, 뭐 항암 효과도 있고 한 이노시톨 이런 것도 저탄고지 할 때도 쓰고, 이것도 저녁에 드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은 얘는 가바라고 하는 그 신경 전달 물질, 그러니까 불안을 가라앉히고 안정감을 증가시키고 통증을 가라앉히는 그런 거 가바를 올려주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가바는 저녁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노시톨은 저녁에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불균형이나 뭐 이런 거 있어서 그 천연 프로게스테론 크림을 바르거나 드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그거는 저녁에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프로게스테론은 뭐 릴렉스 효과라든지 수면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정 효과라든지 이게 크기 때문에 저녁에 드시는 게 좋고요. 보통 우리가 많이 접하는 영양소 중에서 늦게 먹으면 잠이 안 오는 영양제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의외로 또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를 먹는 시간을 잘 활용해서 드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몸이 좋아지는 거를 훨씬 더 속도를 빨리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침에 호르몬들을 올려주거나 저녁에 먹으면 좋을 것들을 제 시간에 먹고 기상한 시간에 딱 먹고 이렇게 해주는 게, 꾸준하게 해주는 것도 뭐 노력이 필요한 일이지만 그것들이 이제 쌓였을 때 이제 몸이 스스로 그런 에너지 밸런스를 찾아가서 이런 영양제 도움이 좀 덜 해도 그런 활력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시간은 잘 규칙적으로 맞춰서 영양제를 드시면 여러분들이 더 좋은
어떤 효과를 보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양제 성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시간을 잘 알아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영양제 잘 드시고 건강한 활력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